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야, 펜스를 이제 제대로 쳤네요. 저쪽 끝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와, 완전히 이제는 인도까지, 여기 진입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다 펜스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경남 쇼핑센터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펜스를 쳐버렸네요. 이쪽으로 갈까? 아, 저쪽에 문을 열어놨을까요? 아, 뭐 못 들어가면 뭐 안 가지 뭐. 뭐 하러 갑니까? 저 안쪽에 아직까지 자동차 몇 대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우습습니다. 어? 여기도 문을 다 닫아놨네요. 이야, 이제 경남 쇼핑센터 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저쪽 앞으로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에이, 한번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러 가야 되는데, 조합장님 만나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새집 증후군 관련돼서. 에이, 굳이 가려고 하니까 좀 귀찮고. 아이, 이런. 그렇다고 해서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차를 타고 나왔으니까. 우정 SL 아파트까지 다 완전히,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뭐, 들어갈 필요도 없죠. 사람도 없는데.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아마 저분도 여기 살았던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 제 얼굴 한번 나와야죠. 안녕히 계세요.